어떤 덕후가 있습니까? 저는 약간 레드립에 대한 덕후예요. 뭐? 레드립? 레드립? 갈비? 아니, 립스틱, 빨간색 립스틱 바르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게 안 지워지기를 원해요. 그래서 문신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세롬 씨처럼 저렇게 빨갛게. 아니요, 아니요. 시골에 다니면서 할머니들 네. 많이 만나봤잖아요. 네. 할머니들 다 빨간색이에요. 오늘은 약간 핫핑크 느낌 나는데요? 오늘은 약간 핑크로 좀 해봤어요. 몇 개나 갖고 있어요?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. 그 립스틱을 한 몇백 개 갖고 있는 거예요. 몇백 개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냥 가방에 요만큼씩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. 이게 뭐 차이가 있어요? 아니 그럼 남자분들은 지금 저기 네 개가 다 같은 색깔로 보이세요?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?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?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? 너무 달라요. 너무 달라요. 심지어 나는 이게 립을 안 보이고 건강검진 받을 때 혈액 샘플 아니야 좀 달라요. 로즈가 나 로즈 로즈 전혀 모르는 이게 정말 클래식한 레드. 여기다가 살짝 묻혀가지고 색깔이 완전 달라요 보시면. 은 그 예전 레트로 모드 약간 좀 여배우분들이 많이 쓰는 이건 약간 서퍼용 레드. 좀 쨍한 컬러죠. 이건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닌가? 아니야. 향은 다 아니야. 요거는 약간 발랄한 데도. 아, 오렌지 빛이 살짝 좀 있네요. 이런 식으로. 요거는 약간 귀여워 보여야겠다 싶을 때. 근데 이렇게 따지면 진짜 달라 보여요. 1번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. 아, 이경 씨는 1번. 클래식한 거. 저는 3번이 좋아. 3번. 시기에서. 약간 어린 여자 좋아하는구나. 아니, 아니, 제가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 색깔 복장을 하고 있거든요. 더러워. 더러워. 취향을 존중해줘. 여기 능력자들이야. 박나래 씨는 립스틱 잘 안 씁니까? 아니요, 저 립스틱 많이 써요. 네네, 아, 오늘 색깔, 네. 지금은 저기 뭐 꽃인 거 아니에요? 도나스. 도나스라니요. 지금 저 네 가지 색깔 가운데 원하시는 걸로. 아, 그러면 저는 이거 빨간 거. 아주, 아주 클래식한 아주 걸로. 클래식한 걸로.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네. 좋다. 야, 이렇게.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지네. 아니 근데 보통 이걸 움직이지 않아요? 아니요. 이걸로 움직여요. 실제 애드립의 토크들은요? 냅두고요?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. 입술을 움직이는 거예요? 유동 씨 이거 맞아요?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요? 저희 구역에서는 그렇지 않고요. 이구역은 이래요. 잘 발랐어. 어때요? 아 괜찮아요. 확 도발적이야. 야, 왜 가는 일이 아니니까.